예, 타격감을 좀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곱이 반. 네. 많이 꺾이지도 않아요. 왜냐면 일곱이 반이니까. 이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큐 뒤끝을 살짝만 올려주세요. 아래 하단이 뭐 일곱이가 아니라 일곱이 반이다 보니까 잘 안 꺾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큐 뒤끝 세우지 마시고, 약간만 세워서, 약간만 이렇게 굽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랬을 때 아주 유연하게 나중에 뭐 이 활용하기는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치다 보면 터득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럴 때 약간 찍어주는 느낌이 조금만 강해주면 돼요. 후, 네, 많이 안 꼈고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좀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직접 볼 수도 있지만. 예, 원쿠션을 보려고 그러면, 예, 뒤로 빠질 수 있죠, 보통은. 예, 두께가 조금만 끌려도. 그래서 여기서 직접 보면 확 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방법대로 치시면 좋습니다. 정면, 약간만 찍어서, 약간 살짝 좀 실어준다. 예, 이렇게 많이 안 꺾이잖아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직접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쿡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일곱이 반에서 쿡 찍어주면 세게 찍어주게 되면 바로 직접 맞기도 해요. 예, 쿡 찍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큐티 끝을 세워줄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나가도 되니까 그냥 정면 두께 일곱이 반 부드럽게 힘 빼시고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더 약하게, 이거보다 더 약하게 치시면 좋습니다. 보세요. 정면 두께 그냥 굴려주시, 굴려주시, 굴려주면 돼요. 굴려주면, 네, 굴려주면 이런 식으로 힘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도 정면 이렇게 굴리듯이 툭 밀어주면, 그렇죠? 네. 이렇게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이 별로 이렇게 끌릴 필요가 없을 때 이런 거. 이렇게만 쳐주면. 자, 한번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겠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거의 정면 두피로 가게 되면, 거의 뭐 이렇게, 예, 길이로 이쪽으로 나가지 않고 제일 좁고 돌기 때문에 거의 코너 근처에 돌아오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뒤를 친다 하더라도, 예, 이렇게 뒤를 친다 하더라도 공은 이쪽이 오잖아요. 그럼 얘는 이리로 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게 쉬워요. 이렇게 공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제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점만 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놓고 부드럽게 정면 두고 그냥 살짝만 밀어주게 되면, 이렇게 툭 밀어주게 되면 바로 여기서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고, 얘는 조금 떨어지게 되죠. 좀 세게 치게 되면 좀 뒤로 많이 가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아, 각이 이쪽으로, 이쪽 낮은 각으로, 예, 제일 좁고가 가려면 두께가 조금 얇아야죠. 두껍게 가면 거의 도는 형태예요. 네, 이럴 때, 예, 두께를 좀 낮, 이럴 때는 공을 놓으려고 하면, 예, 2분의 1 정도 주는 게 좋아요. 2분의 1 정도 주시고, 예,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가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 같이, 예, 여기에서, 예, 모일 수 있도록, 예, 치는 게, 예, 좋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만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뭐, 공 모으는 것보다도, 일단은, 이 방법으로 끌어서, 원쿠션이나, 이렇게 투쿠션으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예,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조금만 이렇게 나가셔도 충분히 내려오겠죠? 예, 부드럽게 큐 끝, 뒤끝을 세우지 마시고요. 그냥 부드럽게 밀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밀어만 주세요. 예, 밀어만 주면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때, 예, 많이 이렇게 직접 골라지 말고 요 정도로 보낸다 생각하면 약간만 세워서 훅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충분히 각이 나오는 거겠죠? 예, 그런 식으로 치시면 되고. 형태가 오면은, 예, 역회전이 낫죠? 역회전이 공부하기 쉬워요. 이렇게 해서, 예, 자연스럽게 공을 밑으로 내려 보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저는 원쿠션을 말하는 거예요. 원쿠션. 예, 원쿠션을 칠 때,
정면 두께에서 7시 반 주시고 이렇게 툭 쳐서 네, 이런 식으로도 이런 각에서는 또 치게 되면 네, 키스가 나뉘겠지만 네, 이런 형태도 괜찮습니다. 모으기가 괜찮아요. 네,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콕 찍어서 네, 7시 반 주시고 콕 찍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네, 이것도 나쁜 공은 아니에요. 두께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네, 떨어질 때 두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두께를 보고 똑같은 정면 두께에 5시를 두고 이렇게 샷세기만을 가지고 즉 샷세기에 따라서 방점을 하단 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저의 일접부를 맞고 일으키는 곡구 즉 컵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끌어치기를 하는 겁니다.